더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더덕은 잎새기가 참고로 4개입니다. 인삼은 5개이고 특히 산더덕은 이렇게 못생겼다고 할까? 껍질이 단단하고 굉장히 질깁니다. 어떻게 보면 멀게 적죠. 그런데 알다시피 집재덕보다는 사포닌이 더 많아서 기관지 천식에 매우 좋고 당뇨병에도 굉장히 더덕을 까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더덕은 굉장히 껍질이 강해가지고 이게 잘 까지질 않아요. 특히 국산 산더덕은 아마 먹으라기도 까기 어려워서 못 먹을 정도로 까기가 힘듭니다. 물론 칼을 대도 되는데 칼보다는 그래도 손으로 해서 손맛을 느끼고 싶네요. 더덕의 향이 얼마나 치는지 그 입안이 온몸을 타고 넘치고 전율이 흐르고 마치 지금 깊은 산속에 흘러있는 느낌. 그리고 더덕이 오래 뛰면 호두알만처럼 뛰면서 그 안에 즙이 있는데 물이 생기는데 그 즙은 향그럽고 아주 달짝지근합니다. 아마 그거는 평생 태어나도 먹기가 힘든 거예요, 사실. 근데 제가 아버지 산소 벌초하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귀한 걸 먹은 겁니다. 근데 오늘 산더덕을 다시 먹어보니까 그때의 감회를 생각하면서 새롭네요.